안녕하세요. 브레인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오랜만에 밥 사준다 하여 웬일이야 하고 나갔습니다. 어? 브레인 오빠!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웬일로 네가 먼저 다 보자고 하냐? 오빠, 오랜만에 보는데 그런 말은 좀 실례 아냐? 아, 미안 미안. 뭐 먹을래? 아,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냐.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 발견했잖아. 아이템? 왜? 너 요즘 게임해? 아니, 돈 많이 버는 아이템. 나 혼자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오빠 생각 많이 나더라. 오빠 돈 많이 벌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일이 있다며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딱 들어도 아, 이건 다 단계인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 듣다 보면 세뇌될까 듣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본인이 하는 건 다단계가 맞지만 합법적 다단계라는 겁니다. 뭔가 말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단계가 합법적인 게 있나 싶더군요. 찾아보니 웬걸? 2016년 기준으로 합법적 다단계 회사가 약 140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자그마치 약 796만 명으로 국민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단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기업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그런 기업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다단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와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이미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에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회적 구조가 이미 다단계로 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아버렸습니다. 불법 다단계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돈을 준다거나 어떻게 봐도 저질 상품인데 고가로 판매하고 합숙을 강요하고 감금도 하고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는데 돈이 없을 땐 대출 강요까지 하고 숫자만 불리려고 가입 불가한 대상을 가입시키는 등 아주 파렴치한 행태를 보입니다. 합법은 가입이 없고 합숙하지 않고 강매도 하지 않으며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판매원 등록, 공제조합 가입, 시도지사 등록 또한 자본이 5억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160만원 이상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죠. 다단계 정보를 찾다 보니 후원 방문 판매라는 단어가 나오더군요. 다단계는 말 그대로 여러 단계의 판매원의 수익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반면 후원 방문 판매는 일반적인 방문 판매와 달리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고 해당 직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직형 방문 판매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판매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해 나가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수당을 직하위 판매원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단계 판매와는 다릅니다. 방문 판매와 다른 점은 판매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은 수당을 무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온 판매원으로부터만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후원 방판이 이처럼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규제 장치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다단계 하면 사기 아냐? 불법 아냐? 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방문 판매인지 후원 방문 판매인지 합법인지 등록되어 있을 곳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똑똑한 현대인이 됩시다. 다음 시간엔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